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차를 재배하기 시작한 경남 하동의 차밭에서 올해 첫 해차 수확이 시작됐습니다. 동해를 입지 않아 최근 몇 년 만에 품질 좋은 차를 맛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. 보도에 최세진 기자입니다. 모짜리를 낸다는 고구를 앞두고 지리산 산비탈 야생 차밭이 푸른 옷을 입었습니다. 겨울 찬바람을 견딘 연둣빛 새순이 곱게 돋아난 겁니다. 고구 때 수확한 해차를 우전이라 하는데 1창 2기, 싹 하나에 잎이 두 개인 이때 수확한 해차의 맛은 일품입니다. 저녁으로 이제 녹차이가 한 잔씩 하면서 담소 나누고 하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녹차밭에 또 계속 오게 됩니다. 특히 올해는 동해를 입지 않아 최근 몇 년 만에 최상품 차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. 1300년 전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차를 재배하기 시작한 하동에서는 아직도 손으로 직접 찻잎을 따서 말리는 전통 방식을 고수하고 있습니다. 갓 따온 찻잎을 섭씨 300도가 넘는 무쇠솥에서 덮고 비비는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하는데 하동 전통 차 농업은 지난해 국가중요 농업유산으로 지정됐습니다. 우리가 차는 녹차를 맹었다고 생각하는데 9번을 볶게 되면 차에 몸이 열이 나게 되죠. 9번 볶으면 차는 약차가 되는 겁니다. 올해 수확한 해차는 다음 달 열리는 하동 야생차 문화축제에서 일반인에게 선보입니다. KBS 뉴스 최세진입니다.